기원전 두 나라가 전쟁을 벌입니다. 두 나라는 바로 고대 그리스와 페르시아 왕국. 그리스의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 왕국을 멸망시키기 위해 페르시아 원정을 떠났고 페르시아와의 몇몇 전투를 승리로 이끌며 시리아 쪽으로 남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남하를 하던 도중 이소스라는 곳에서 다리우스 3세가 이끄는 페르시아군을 마주칩니다. 이때 알렉산드로스의 병력은 약 4만이었고 다리우스의 병력은 약 10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다리우스의 병력이 알렉산드로스의 병력의 두 배를 넘었기 때문에 다리우스의 승리가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투는 알렉산드로스의 승리로 역사에 기록이 되었으며 전투를 승리로 이끈 기원전 알렉산드로스의 전술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본 전술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과연 이 전술이 무엇이길래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는지 어떤 비밀이 숨겨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약 2.5배의 병력차를 극복하고 승리를 할 수 있었던 전술은 바로 망치와 모루라고 불리는 전술입니다. 알렉산드로스와 다리우스는 전투를 대비하여 강을 사이에 둔 전장에 병력을 배치합니다. 그러나 이 둘의 병력 배치는 달랐습니다. 먼저 다리우스는 자신의 최정예 부대인 보병을 중앙 위주로 배치합니다. 그리고 양쪽 끝에 기병을 분산 배치하고 자신은 가운데에서 지휘를 하는 균형 있는 구조로 전투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로스는 다리우스와 확연히 다른 구조로 병력을 배치합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중앙에 팔랑크스 보병을 일자로 배치합니다. 여기서 팔랑크스는 방패를 든 병사들이 일자로 서서 방패벽을 만들고 들어오는 병력을 뒤에 있는 창병이 공격하는 보병입니다. 즉 공격을 위한 병력이 아니라 진영을 갖추고 수비를 하는 병력인 것입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이런 팔랑크스 보병을 일자로 배치하고 자신의 최정예 기병을 모두 오른쪽에 배치한 뒤 자기 자신도 역시 오른쪽에서 진두지휘를 나섭니다. 즉 다리우스는 전체적으로 균형 있는 구조로 부딪혀서 싸우려 하였고 알렉산드로스는 보병이 버텨주는 동안 한쪽에 몰빵한 최정예 부대가 덮치는 전략을 구상한 것입니다. 전투가 시작되자 강을 중심으로 배치되었던 양쪽의 부대는 빠른 속도로 비대칭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상대로 오른쪽에 몰빵한 알렉산드로스의 부대는 무서운 기세로 다리우스 병력을 잡아나갔습니다. 상대적으로 열세인 왼쪽은 처음부터 이기려는 목적이 아니었기에 때로는 후퇴를 하기도 하고 시간을 끌며 버텼습니다. 그러는 동안 오른쪽에서 다리우스의 병력을 무너져갔고 왼쪽까지 도달한 알렉산드로스의 병력이 열세인 왼쪽의 수비 병력과 합류해 다리우스 병력을 포위하여 전투를 승리로 이끕니다. 이러한 모습을 마치 앞에서 적을 버텨주는 보병을 모루, 버텨주는 동안 뒤나 옆에서 적을 덮치는 부대를 망치라 하고 그 사이에 적을 두고 으깬다 하여 망치와 모루 전술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열세인 병력차를 극복해내거나 높은 효율로 전투를 승리로 만들 수 있는 핵심 기본 전술로 지금까지도 활용이 되고 있는 전술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병력이라면 왜 정면에서 꽝하고 부딪히는 것보다 병력을 나누고 옆이나 뒤를 쳐서 포위하는 망치와 모루 전술이 유리해지는 걸까요? 망치와 모루 전술에 숨어있는 비밀 첫 번째는 바로 원주율입니다. 원의 원주율 공식, 즉 2파이 r에서 원의 바깥쪽 길이는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길어집니다.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 바깥에 있는 병력이 안에 있는 병력보다 많은 수를 배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쪽에는 8명이 대치를 하고 있지만 바깥쪽은 15명이 대치를 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림처럼 10명으로 같은 숫자의 병력이라면 밖에서 포위를 한 쪽이 더 많은 병력을 대치시킬 수 있고 심지어 포위당한 쪽은 중앙에 잉여 병력까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원이 아니더라도 적용이 됩니다. 언제나 바깥쪽의 길이가 더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망치와 모루 전술에 숨어있는 두 번째 비밀은 바로 비대칭 전투입니다. 포위를 했을 때의 구조를 잘 보면 대치하고 있는 대부분에서 1대1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부분에서는 2대1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대칭이 승리를 만들고 계속 안쪽으로 파고들어와 유리한 상황을 연쇄적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망치와 모루 전술에 숨어있는 비밀은 심리적인 부담입니다. 포위당했다라는 심리적 압박은 전투를 하기 어렵게 만들고 양쪽 모두를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집중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포위를 한 쪽이 사기가 높아지기 마련이고 전투를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하지만 망치와 모루 전략이 항상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망치와 모루 전술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휘관은 수많은 병력을 자유자재로 통제할 수 있는 노련함이 필요합니다. 모루는 망치가 내려칠 때까지 소위 어그로라고 하는 적의 주위 끌기를 하며 버텨줘야 하는 것이 핵심이고 반대로 망치는 적을 으깰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있어야 합니다. 양쪽의 합도 잘 맞아야 하고 자칫하여 잘못 분산하면 이도저도 아닌 각개격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알렉산드로스의 팔랑크스 보병이 오른쪽에 기병이 올 때까지 버티지 못했다면 무너져 내렸을 것이고 다리우스 병력은 그 기세 그대로 알렉산드로스의 병력을 치러가
반대 결과를 만들어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스페인에서 벌어졌던 데르토사 전투는 모루인 보병들이 버티지 못해 무너졌고 패배로 기록된 대표적인 전투입니다. 반대로 망치의 힘이 약해 패배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쿠르스크 전투에서 소련은 첩보전을 활용해 독일군의 목표가 쿠르스크라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사전에 미리 알고 있던 소련은 쿠르스크로 향하는 독일군의 전차군단을 완벽하게 대응해냈습니다. 망치 역할을 했어야 했던 독일군의 전차군단은 힘없이 무너졌고 버티고 있던 모르들은 퇴각하며 패배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난 지금의 현대전에서는 어떨까요? 예전만큼 직접 칼과 창으로 부딪히며 전투하는 게 아니라 총과 폭격, 탄도미사일처럼 원거리전으로 전투 양상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망치와 모르 전설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종 전투 형태는 직접적인 전투 양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포위를 할 때의 심리적 압박은 무시할 수 없기에 아직도 유효한 전술입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에서 인천 상륙작전도 대표적인 망치와 모르 전술의 승리 사례입니다. 6.25 전쟁에서 국군은 유엔군과 함께 낙동강에서 모르 역할을 하며 최대한 버텼습니다. 이렇게 버티는 동안 망치 역할을 담당한 맥아더 장군 상하 부대는 인천으로 타격을 가합니다.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은 망치와 모르 전술을 활용하여 전세를 역전시키는 데 성공하였던 사례로 남았습니다. 이러한 망치와 모르 전술은 게임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특히 토탈워 시리즈는 대규모 병력 싸움을 컨트롤하는 게임으로서 오랫동안 매니아층의 인기를 받는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는 전투 시작 전 병력을 전략, 전술에 따라 배치하고 전투가 시작되면 병력을 컨트롤하며 승리를 목표로 싸워야 합니다. 대규모 병력을 배치할 때도 망치와 모르 전략을 활용해 배치하면 효율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모르 역할을 할 보병, 창병들을 배치하고 망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병처럼 빠른 병력들을 뒤로 돌아 적을 공격하면 망치와 모르 효과를 받으며 적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토탈워를 플레이해보고 망치와 모르 전술로 병력을 운영하면서 비등비등한 적을 상대로 승리를 하면 더 재미있는 게임이 되지 않을까요? 영상을 통해 망치와 모르 전술에 대한 지식을 더한 똑소리 나는 게이머가 되시길 바라고 게임의 재미도 더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재미있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른 게임 더하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